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우리의 옷차림이 달라지듯이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렇듯 국립민속박물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상설 정식관 1에서 진행 중인 한국인의 하루가 여름의 모습으로 개편했습니다. 어느덧 박물관에도 여름 내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한국인의 하루 전시 속 여름여름한 모습들을 확인하러 가실까요? 먼저 아침 파티에 있는 선비의 의관정제와 수영 속 모습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모시옷을 비롯하여 죽부인, 부채 등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죽부인은 대나무로 알기살기 적과 만든 친구로 여름철 저희를 식히기 위해 품에 안고 자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파초선, 태극선, 세미선이 있는데요. 파초선은 파초 모양의 부채로 바늘게 쪼갠 대나무로 격자로 엮어 만든 것입니다. 태극선은 녹색, 홍색, 황색의 색지로 표현한 태극무늬가 들어가 있는 부채이고, 세미선은 부채살이 가늘고 촘촘한 부채로 새나 물고기의 꼬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선은 자루 주변에 붉은 오치를 하고 꽃무늬 종이를 오려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등토시와 등등거리입니다. 등토시와 등등거리는 등나무로 엮어 만든 것으로, 등토시는 팔에 끼어 사용했고, 등등거리는 등에 걸쳐 입어 사용했습니다. 등토시와 등등거리 모두 입을 때 옷과 살갗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어 바람이 통하는 공간이 생겨 옷에 땀이 배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수화인데요. 이 유물은 여름철 산과 나무가 어우러진 물가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초여름 동산의 맑은 향기가 느껴지는 경치라는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산수화를 지나 낮밭으로 넘어가면 우물 옆에 있는 냇가가 보입니다. 냇가에 물이 흐르듯 시원한 느낌을 주는 냇가 영상이 전시장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물멍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냇가를 지나 옆으로 가면 철렵이 나옵니다. 철렵은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며 여가를 즐기던 것으로, 특히 복날같이 무더운 여름에 잡은 물고기로 탕을 끓여 먹으면서 여름철 보양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귀와 한담도로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 놀러앉아 함께 먹으며 한담을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철렵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와 한담도 아래로는 잡은 물고기를 잠시 보관하거나 운반하던 고기 바구니, 얕은 물에서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도구인 가리, 물을 따라 흘러들어온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함정 어구인 통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고기를 찔러 잡을 때 사용하던 도구인 작살과 손잡이가 길고 그자처럼 생긴 그물로 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건져낼 때 사용하던 사두리 있습니다. 철렵은 지나 바닥을 보면 시냇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냇물을 걸을 때마다 물이 일렁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 시냇물 위에 서서 첨벙첨벙 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다음은 김맹이와 새참입니다. 김맹이는 날씨가 덥고 습한 여름에 도성인 자라나 잡초를 제거하고 물이 잘 스미도록 작물 사이에 굳어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새참은 이런 김맹이와 같은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먹는 음식을 새참이라고 합니다. 김맹이와 새참 맞은편에는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활용한 영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매기와 새참 뒤쪽에는 농가 생활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름 밥상인데요. 양식이 부족한 춘공기를 지나 수확한 보리로 밥을 지어 먹고, 소금에 절인 댕댕이를 상추에 싸먹으며 더위에 지친 몸을 보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이나 메밀 등으로 만든 국수와 열무김치를 먹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름 밥상 외에도 증보산림경제와 뱃낳는 모양이 있는데요. 증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를 보완하여 엮은 생활서로 농사일에 대한 내용과 점치는 법, 요리법 등 각종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배 낳는 모양은 여인들이 삼베를 짜기 위해 삼을 삶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삼삼기는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옷감이 삼베를 짜기 위한 작업을 뜻합니다. 배 낳는 모양 뒤쪽에는 모시자베기와 모시빗이 있는데요. 모시자베기는 모시를 표백할 때 사용하는 자베기로 용기 안에 모시인 알실이 담겨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시빗은 모시풀의 껍질을 벗긴 태모시를 가늘게 쪼갰듯 사용하는 도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부채가 있는데요. 아까 봤던 선비의 집과는 다르게 부채살 없이 집을 격자를 엮고 대나무로 손잡이를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가생활 옆에는 한여름의 그늘을 표현한 곳이 있는데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아래 그늘에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의 제작 공간과 시장 풍경을 지나면 과거의 여름 옷차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남녀노소 모두 무덥고 습한 날씨에 몸이 붙지 않는 까슬까슬한 촉감인 모시나 삼베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뻣뻣한 느낌의 곧은 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모시옷의 단아함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복을 지나 반팟으로 넘어가면 부엌에서 여름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영상은 손으로 터치하면 해당 음식의 조리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을 지나고 분해될 바느질도 지나면 직접 방에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가 죽부인을 껴안고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밤길로 비가 오는 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고양이와 함께 물에 젖은 길을 걸어가는 발자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 파트를 넘어오면 변함없는 일상의 시간을 담은 근현대의 하루로 전시가 마무리됩니다. 삼형종, 출근부, 라디오, 재봉틀 등이 있는 근현대 파트에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여름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반팔 차림이 익숙해져 버린 계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여름 무사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미술박물관 한국인의 하루에 방문하여 여름여름한 분위기를 느끼고 가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